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와의 이혼 발표 후 각종 추측이 난무하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동석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두고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이 돌아 이를 바로잡고 일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그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남자가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 사진 속 표현이 마치 아내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석 씨가 언급한 영상에는 바람 피운 여자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영문 글귀가 담겼는데요.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과 최 씨가 이전에 올린 여러 글들을 토대로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박지윤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이에 최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